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나요? 아니, 목소리 들리시죠? 예, 오늘도 여러분 도움 많이 드리기 위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지금 주가가 오늘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들이죠. 섹터별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술주들 역시 가온칩스를 필두로 다 상승을 하고 초전도체 역시 CCS를 필두로 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종목이죠. 3부토건. 3부토건을 대표로 DYD 상한가 기록, 3부토건 상한가 초근접 하면서 건설 재건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종목들도 다양한 지금 상승 보여줘. 에코프로버티 20% 이상, 그리고 탑머티리얼 역시 빠르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그 외에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엔캡 전해액세계 우리나라 국내 1위죠. 상한가 기록하면서 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부토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3부토건에 지금 우리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40만 7,500주에서 조금 내려갔죠. 조금. 이렇게 40만 주 조금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1월, 9월 대비 큰 차이는 없다. 공매도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거 이제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 이유가 있고요. 일단 지금 수급 살펴보기 앞서서 시간의 현재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이 2,500원대에서 마무리했죠. 2,585원. 그런데 시간의 현재가에서 1.74% 상승하면서 2,630원에 지금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종목별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외인들의 수급이 엄청납니다. 지금 외인들이 며칠째 진입을 했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다. 특히나 연기금이 지금 계속 추가로 진입하고 있고, 기타 법인들도 상당히 지금 수급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끌어내리겠죠. 끌어내리면서 하락 배팅을 들어갈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 끌어내렸을 때이 눌림목 구간을 한번 그려주고 또 상승하겠죠. 이때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 제가 오늘 확실하게 주가 향방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가가 오늘 상한가 초근접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역시 지금 푸틴이죠. 푸틴. 지금 우리 삼부통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죠. 더불어서 이낙연 지금 정치주로도 묶여 있는데, 이번에 이제 푸틴이 종전 협상, 거의 협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언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 대화로 하자. 대화 풀자. 대화로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 종전 선언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진다. 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은 이제 종전 눈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야기를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뜬 소문만 흘렀지만 직접 이런 언급을 한 내용은 지금 전문가들도 외신들도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조만간 종전이 될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푸틴 같은 경우 너무 2년 이상의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너무 많은 큰 손실을 냈고, 그렇다고 자기가 항복을 하기엔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종전 쪽으로 이렇게 소심하게 언급을 했죠.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피해가 컸고요. 더 이상 푸틴 생각에는 서방 국가들의 등을 돌리면 안 된다. 그렇게도 아마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이 앞으로 대처하셔야 되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바로 목표가 중요하죠. 목표가를 잡고 가야 되고, 그 목표가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매수가죠.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지평선, 이 지평선 구간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급등하는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이죠. 이 박스권, 이 박스권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 박스권 라인을 벗어나서 이게 바로 1,000원, 주가가 1,000원일 때 현재 2,585원에 장마감되고 시간에서 지금 소폭 상승 2,630원대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이 박스권을 첫 번째 빨강색 박스권, 파랑색 박스권, 1,000원에서 1,600원대를 벗어나면서 추세선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그냥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했어요. 결국 5,000원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여기죠. 이 라인이요. 이 라인. 이 4,000원대 라인까지 오기 전에 이 쌍바닥을 기록합니다. 이게 3,000원입니다. 이게 3,000원대 쌍바닥을 기록하면서 다시 급등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4,000원대까지 왔으나,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다? 이 박스권, 이 파란색 박스권, 여기서 이 구간에서 지금, 천만 다행히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라인까지 왔고요. 중요한 건이 지금, 하락 박스권 안에서 벗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되냐? 지금 일단은 여기 쌍바닥이죠. 기존 쌍바닥 라인. 이 라인에 3,000원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돌파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4,000원. 이 4,00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고점. 쌍고점이죠. 최고점 양옆에 좌우로 쌍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4,000원까지 돌파할 때까지 지금 우리 지금 일단은 목표가 제가 단기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최고점을 돌파하기 전 목표가를 4,000원 잡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지금 구간별 매수가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했고 세력들이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소급을 보여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끌어내렸다 간다는 거죠. 한번 눌러주고 간다.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눌러주고 간다 그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눌렀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 눌러줬을 때 매수가를 하셔야죠. 이 눌러줬을 때 매수가를 한다? 그거는 내가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도 알수 있다.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부통원 분석 도와드렸고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